오랜만에 유머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이발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머리카락이 딱 세 개밖에 없는 대머리 아저씨가 이발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발사 아저씨가 손님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손님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인사로 물었지만 머리카락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세 개잖아요. 이걸 세 가닥으로 잘 좀 따주세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귀한 머리카락이니까 삼겹줄로 만들어주세요. 이발사 아저씨가 참 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손님이 왕인데 정성껏 머리를 삼겹줄로 따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머리칼이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이제 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발사 아저씨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손님이 한참 화가 나서 노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할 수 없죠. 두 개 남은 거 양쪽으로 딱 갈라서 가름 하나 예쁘게 타주세요. 이발사 아저씨는 이번만큼은 절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조심조심 딱 가르마를 잘 탔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또 웬일입니까? 또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손님이 화가 나서 또 한참을 노려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할 수 없죠. 남은 거 하나 무스 잘 발라서 빳빳하게 세워주세요. 이발사 아저씨가 이제 하나 남은 머리카락을 그 무스를 발라서 세우다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것마저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이발사 아저씨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말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막 손님이 화가 나서도 한참 노려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씨 할 수 없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리통에 기름 발라 광이나 잘 내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부터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자녀에 대해서 또 다음에는 부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부부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여러분에게 좀 기분 나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자녀 때문에 속상한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더 힘들게 하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자녀를 회복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자녀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하라. 네, 뭐가 들어갈까요? 자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아니 배울 게 따로 있지 자녀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나요? 자녀 사랑이야 저절로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배워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어장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어장에서 물고기를 건져내서 옆에 있는 그 숲속으로 자꾸 던졌습니다. 건져내서 던지고 건져내서 던지고 자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나그네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아니 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숲속으로 던지냐고. 그랬더니 원숭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불쌍한 물고기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물고기들을 건져내서 살려주고 있어요.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황당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잘못 사랑하는 부모가 마치 원숭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자기 딴에는 물고기를 사랑해서 물에서 건져주는데 사실은 물고기를 죽이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기 딴에는 자녀를 사랑해서 도와주는데 사실은 자녀를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캇 팩 이 박사가 쓴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영어 제목은 People of the Lie 그런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비라는 사춘기 소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이는 15살이고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뭐 웬만큼 하고 또 성격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뚝뚝 떨어져서 전 과목 F 낙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를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뭐 다행히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고 대신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페 박사가 이 아이를 상담하게 됐는데 상담 결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동생 바비는 형의 죽음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바비가 받은 충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엄마 아빠가 이 바비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 하면 놀랍게도 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이 어떤 총이냐 하면 바비의 형이 자살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총이었습니다. 스카펙 박사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를 불러 물었습니다. 아니 왜 총을 선물했나요?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총을 좋아하니까 그게 왜 잘못인가요? 아니 보통 총이라면 또 몰라도 그 아이 형이 자살할 때 사용한 바로 그 총을 왜 선물했나요? 그러자 그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 총을 사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우리 형편은 사실 그 총을 팔아야 할 처지였지만 바비를 생각해서 팔지 않고 선물로 준 겁니다. 우리 딴에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사랑해서 그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바비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형이 자살한 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도 이 총으로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생사람 잡는다고. 우리는 바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경우가 바로 자녀를 잘못 사랑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녀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자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자녀를 잘못 사랑하는 경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녀를 해치는 경우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 빈칸 채워보시죠. 자녀가 잘못을 해도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자녀가 잘못을 해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해. 그래서 절대 꾸짖지 않을 거야. 벌 같은 거 안 줄 거야. 이것은 자녀를 잘못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형수가 죽기 전에 자기 엄마를 원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서너 살 어린아이일 때 동네 마켓에서 물건을 슬쩍 집어왔는데 엄마가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이 자녀가 욕을 해도 엄마가 귀엽다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가만두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모의 의무는 어린 자녀가 죄를 지을 때 책망하고 지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아서 망한 집안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집에는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있었는데 아주 방탕하고 불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의 죄악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몰락을 했습니다. 영국의 전 수상 토니 블레어가 말하길 자기는 자녀를 이렇게 키운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알려줘야 한다. 성경도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징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잘못된 자녀 사랑, 또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잘못된 자녀 사랑, 아이가 어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상전으로 모시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 말이라고 하면 꼼짝을 못하고 끌려다니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청소해주고 정돈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는 나중에 아무것도 스스로 못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부모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잘못된 부모의 사랑. TV나 인터넷 게임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허락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허락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십계명 보면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마음대로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라서 그냥 두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노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스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인데요, 이분이 자녀 교육을 참 잘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야 한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자녀들의 잘못에 눈을 감는 부모는 잔인한 부모이다. 그러면 자녀가 악한 습관을 끊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 자녀는 멸망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누구입니까? 컴퓨터로 세계 제일 부자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빌 게이츠조차 자기 아이들에게 컴퓨터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인터넷과 게임을 하도록 풀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노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 법, 빈칸 채워보시죠. 부지런히 무엇입니까? 가르치라입니다. 자녀 양육의 첫 번째 계명은 배우라였습니다. 배우라. 두 번째 계명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 다음에 뭐죠?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 개를 한 마리 얻어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 개라 그랬습니다. 강아지 가격이 한 500불 정도 했으니까 분명히 똑똑한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 배가 고플 때는 주인을 알아보고 달려오는데 자기 배가 부르면 주인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불러도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 개 정말 족보 있는 게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 그랬어요. 족보 있는 게 맞다고. 그런데 아무리 족보 있는 개라 할지라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똥개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멍청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아지 가르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한두 번 말해서 듣는 강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마침내 듣게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말해서 듣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듣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잔나 웨슬리, 자녀가 무려
19명이었습니다. 15번째 아들이 감리교 창시자 제안 웨슬리가 됐고 19번째 아들이 찬송가를 많이 남긴 찰스 웨슬리가 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잔나 웨슬리가 그 아이의 나쁜 습관 하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무려 20번이나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감탄을 해서 아니 어떻게 20번이나 같은 말로 가르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만일 19번만 말하고 포기했으면 나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났겠죠. 많은 부모들이 세상 일은 참 부지런히 합니다. 돈 버는 일은 참 부지런히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은 너무나 소홀히 합니다. 뭐 지가 알아서 크겠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자기가 알아서 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악해서 알아서 크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나중에 철들면 천천히 가르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나중에 철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에게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몇 살부터 가르치면 좋을까요? 랍비가 물었습니다. 애가 몇 살입니까? 두 살입니다. 두 살.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두 살이면 벌써 2년이 늦었네요.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 교육을 남에게만 맡겨요. 자기는 안 하고 그냥 남에게만 맡깁니다. 학교에 맡기고 뭐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교회에 맡기고 나는 시간이 없어 바빠.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는 지식밖에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시간 가지고 너무 짧아서 충분히 가르치지 못합니다. 자녀 교육은 오직 부모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뭐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가르치면 좋겠어요. 첫째,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첫 번째, 이것을 가르치라. 한국말을 가르치라입니다. 한국말을 가르치라. 왜 한국말을 가르쳐야 될까요? 첫째 이유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만 하는 것보다 한국말도 할 줄 아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조크 중에 이런 조크 있는 거 들어보셨죠? 고양이와 생쥐 조크. 고양이가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달리는데 이 생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쥐구멍 안에서 꼼짝을 안 하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밖에서 멍멍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생쥐가 생각하길 아 개가 나타나서 고양이를 쫓아버렸구나. 그래서 안심하고 구멍에서 나왔는데 그 순간에 고양이가 쥐를 덮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 이중언어 하는 고양이야. 나 이중언어 하는 고양이야. 여러분 고양이도 이중언어 해야 쥐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이중언어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중언어는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이 통하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때 자기 스스로 한국말 배우려고 애를 써죠. 그런데 그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가 그렇죠. 어릴 때 배워야 쉽게 배우지 어른이 돼서는 참 어렵습니다.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고 또 부모를 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칠 거 예절을 가르치라입니다. 예절을 가르치라. 미국에서 자라는 한국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례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인사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한테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먹고 살기 바빠서 자녀에게 예의를 가르치지 못한 거죠. 어떤 부모는 착각하길 뭐 미국식은 인사를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인사를 잘하는 것이 미국의 문화죠.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가 몸에 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절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실력을 보고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태도를 보고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실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태도가 나쁘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 사람을 볼 때 능력보다는 태도를 더 많이 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봐줄 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나쁜 것은 그것은 참 봐주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좋은 태도를 주실 수가 없어요. 좋은 태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릴 때 배운 예절 교육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꼭 예절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가 가르쳐야 될 거, 말씀을 가르치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미국에서 현재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수백만이라고 그래요. 아니, 미국처럼 부자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스웨덴이라고 그래요. 뭐 지상낙원이라고.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고 병원비 걱정이 없고 노인이 돼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자살률이 세계 제일 수준인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육적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영적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하고 좀 간단하게 살고 이런 게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행복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신앙 없이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정말 견디지 못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피아노 가르치는 것도 좋고 태권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정말 요즘 같은 세상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요즘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수영을 못하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이 정신을 움직이고 정신이 육체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영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요한 3서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몸을 살게 하고 지식은 정신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 잘 믿어도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이 공부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출세만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유익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녀 양육의 세 번째 계명 또 빈칸 채워보시죠. 세 번째는 본을 보이라입니다. 본을 보이라. 교육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아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아이가 없다면 누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빗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억울하죠. 억울한 부모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내 아이를 빗나가게 했나? 내가 한 것은 죽도록 일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만 닮는 게 아니라 성격도 행동도 닮게 된다는 거죠. 어릴 때 부모에게 맞고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를 갈면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아이에게 주먹질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됐을 때 역시 주먹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식은 부모를 따라갑니다. 부모가 술 먹고 담배 피면 자식도 나중에 술 먹고 담배를 피게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안만 봐도 저희 부모님이 담배를 피셨어요. 아들 셋이 다 담배를 피더라고요.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부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게 됩니다. 옛날에 아들을 많이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들만 키워서 그런지 엄마 말투가 무척 거칠었어요. 애들을 부를 때 야 이놈아, 이게 기본 호칭이고, 음식을 먹을 때 빨리빨리 처먹어, 이게 기본 말투였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서 대접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먹기가 쑥스러워서 아이 보고 같이 먹자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애가 엄마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같이 먹자고 하는데 같이 처먹어도 돼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 자식의 그 행동을 보고 부모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불순종하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불순종했구나. 속이는 자녀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속이며 살았구나. 근데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저런 돌연변이가 생겨났지? 돌연변이가 아니라 부모를 닮은 겁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요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부모를 본받을 수 있는 자녀는 정말 행복한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저절로 자기가 창조해낸 게 아닙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를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어머니 수산나를 본받았고요.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들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라. 영어로는 listen,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유대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교육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쉐마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세요.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세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배우라. 첫 번째는 배우라였습니다. 자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르치라. 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예를 들었죠. 한국말, 예절,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죠. 보이라. 무엇을 보이라는 것입니까? 본을 보이라. 여러분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동사 세 개. 첫 번째가 배우라, 두 번째가 가르치라, 세 번째가 보이라.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단어 세 개. 배우라, 가르치라, 보이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최고 귀한 선물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 천하보다 귀한 선물인데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르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는, 그렇게 해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